그럼 우리 안전을 지켜줄 재난 대비 시스템은 튼튼한지 오늘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관계기관끼리 빠른 소통을 위해서 재난안전통신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하차도 사고 때도 경찰과 지자체는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책임 떠넘기기만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 직전 여러 차례 신고와 경고음이 울렸지만 궁평 2 지하차도는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지하도에서는 시나 구청에서는 염두에 두지를 않아요. 통제를 해라 뭐 연락도 안 왔고. 관계기관 사이 정보 공유와 공조 체계에 구멍이 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시민의 아침을 깨운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 때는 서울시와 행안부는 서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혼선을 빚었고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인파 관리는 경찰의 몫이다. 주최 측인 지자체 요청이 우선이다.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이를 개선하겠다며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현장에 있는 경찰이나 소방이 음성이나 영상을 공유하면 즉시 지자체 상황실로 전파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성도 용이해져 다각도적인 재난 대처가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송 지하차도 사고 당시 경찰이 대피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재난통신망에 전달했지만 지자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상황실에서 났으면 아, 내 문제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내 거는 아니야 라고 흘려들으면은 뭐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예산을 들여 애써 만든 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재난 유형별로 어떤 기관에 누가 참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명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짜놓고 그 재난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서 반복적으로 이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정보 전파 시 각 기관이 확인하고 어떤 조치까지 했다는 걸 공지하는 등 세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